대주님 성향을 보니까 하나 아니면 하나밖에 몰라. 근데 왜냐면 제가 몸 자체가 너무 허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자 걱정. 몸도 여자 빠도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 그러니까 내가 신체 조건이 예 뭔가 생생 약간 여성스럽고 이렇게 약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신 거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알면 하나밖에 모르고 예 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대수님 말대로 내가 그런 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조금 나약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벌리지 않았던 걸로 보이나, 그로 인해서 내가 놓쳤던 것들도 너무 많았다. 내가 너무 내 몸을 사리고 살았어, 사실상. 아니에요? 막 운전, 그러니까 제가 약하다 보니까 운동도 너무 빡세게 힘들게 하고 운전 일도 새벽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근데 이게 금방 못 가더라고. 왜냐하면 제 몸이 이제 허약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내 힘드니까. 스스로가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게 안 사서 흐지부지 사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사리면서 사셨대.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멈춰버리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 멈춰버리고 그거를 좀내 몸을 사렸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이제는 얻어와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도 사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마흔이 넘다 보니 이제 앞으로 내 가정이라는 것도 꾸리고 싶고 하는 면이 되게 많으실 거야. 그 전에는 나를 먼저 돌봤더라면 이제는 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내 몸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던가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따지고 보면 내 사주를 보면 조금은 신의 사주다. 약간의 신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무당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집안 자체에 빌었던 주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손나비가 좀 칠성줄로 인해서 내 몸을 조금 치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맞습니다. 말인지 제가 아시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저날때 나기 전에 저희 아빠가 바람나고 술을 먹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바람나고 그래가지고 농약을 먹고 저를 이렇게 때려다가 어떻게 또 살아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뭐 어떻게 가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한 그런 두세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두세 번 되고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살아남았다 예, 이거죠? 살아남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칠성줄에 뭔가 막히듯이 태어난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가 내가 태어난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셨대요. 맞아요. 대주님 말이 맞아. 어쨌든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미안함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야. 뭐 내가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셨잖아. 그치만 그거를 좀 많이 빌어주고 많이 해주셨다면 우리 대주님이 그래도 머리로는 더 열심히 살고 더 갖추고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은 있어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공부를 하려도 체력이 그니까. 10시 지나면 그냥 예예 뭐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자손도 낳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네 하지만 사주상에 솔직히 자손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직감으로?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뭐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결혼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나한테는 거리가 멀어 보여. 너무 나도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뭐몇 살, 몇 살에 뭐 결혼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머릿속엔 처음부터 칠성줄에서 저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걸 가슴에 묻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연애라도 여자친구라도 만들어서 그냥 그 벗삼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자분을 차라리 꿈꾼다라고 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에 몇 세가 될 거예요. 그때 결혼운이 있어요라는 말은 솔직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문서 잡는 것도 분명히 내집 마련 이런 것도 꿈을 꾸고 있으시잖아요.
맞아.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제 거를 그냥 저희 어머니가 모아둔 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내 솔직히 스스로 예.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 근데 그것 또한 지금 문서를 잡기엔 조금 힘들어. 차라리 뭐 상속을 받든 뭐 나한테 뭐 물려를 받든 해서 내가 버는 거에 좀 도움을 줘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서의 운대를 보자면 47이야. 47이요? 그 구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요? 자뭐아좀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 1, 2년 그냥 몰빵해 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약간 객기를 부린 거죠. 객기를 부렸고 있는 또 거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얼른 청산하시고, 있는 거라도 건져 오시는 게 좋고요. 그거 계속 기다려봤자, 예. 그냥 사라지는 숫자에 불과하대요. 이해가시죠? 내 사주에는 복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펀드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잠시 잠깐 중간에, 재미삼아 넣는데, 뭔가 되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겠으나, 결국엔 그냥 그 순간 땅 때끈 없어. 근데 그게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이제 다 떠나서 제가 부모의 제 업도 있지만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도 뭐 바람을 피고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업을 제가 받는 건가요? 그 업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그 죄로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도 집에 이제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 풍수 쪽도 보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집이 안전하지 않고. 당연하죠.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으신가 제가 보다. 하도 왜 너무 그러냐면, 힘드니까. 저는 직장 갔다 오면 엄마 이렇게 이제 힘들까, 그게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 우리 엄마도 어쨌든 대가 세. 보면. 우리 엄마가 여자지만 남자 역할 하시면서 사셨던 분이라면 억척스럽게 사셨어. 결국에는 엄마 외가 줄에서도 대가 세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빌어야 되는 집안이었고 빌 수도 있는 집안이고 이쪽 계통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집안의 주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같은 남편을 엄마는 만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주력을 또 타고 올라가면 그래 바람둥이도 있고 그런 조상 편치 못한 조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다 정신없이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조상을 탓을 하면서 100% 그것만 가지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젊었을 때 이게 좀 그쵸? 새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그런 거 거기에 좀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두님, 다 필요 없고, 예, 다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꾸 이런 조건들의 탓을 만들지 말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왜? 그런 거를 탓을 해봤자 이미 다 지나간 시간들이고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그거를 탓을 하면서 내가 현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대로 끝이야. 앞으로 발전되는 게단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고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면서 집안이 어지럽고, 왜? 꼼꼼하지 못해요. 역적각지 일해서 돈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기만 하고 사셨지. 집안을 막 예쁘게 꾸미고 다른 여성분들처럼 엄마들처럼 막 집안을 위해서 막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막 음식하면서 막그뭐 남편 맞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 그두 가지 역할 다 어떻게 해? 한쪽이 했으면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멀쩡히 돈 벌어오고 엄마한테 잘했으면 엄마가 여성스럽게 사셨겠지.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남성적이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본인이 엄마에 대해서 탓을 하다기보다는 아, 우리 엄마 되게 애쓰기 힘들게 사셨네. 그래, 저렇게 사셨으니까 꼼꼼하지 못했네. 그러면 대준이 그게 보이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치우셔도 되는 거고 나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집을 깨끗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너무 서로가 탓만 하고 있는 듯이 보여. 원망만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그거 내 과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미래를 위해서 살으셔야지 어떻게 과거만 보고 사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준님 지금 점사에, 누구 탓하지 마, 그냥. 과거 탓하지 말고 이미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당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그냥 더 열심히 살고, 그렇다고서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몸은 아니신 걸로 보여. 네, 지금 알바하고 주 와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몸이 아무리 체력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면역력이 약해도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몸에서 이만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덜 하겠죠. 그치만 정상적인 몸처럼은 갈 수는 있어요. 대준님 자체가.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났지? 난 나약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고만 사셨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아까 봐봐. 내가 결혼 얘기하고 자손 얘기했을 때, 그래, 내 무당 입에서도 결혼은 없고, 자손복 없어. 자손 덕이 없고, 자손도 없어. 그게 보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듣기 전부터 내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이미 단정 짓고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한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단정 짓으면 나한테 왜 결혼 물어본 거야? 아니, 그래도 아직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몸이 준건 건강해질 수도 단정을 있고, 짓지 말라는 단정을 소리예요. 잘하는 거지. 네. 나는 이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단정 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 그거보다 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단정 지은 것보다 더 못나게 살 수도 있어.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나는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 또한 뭐 내가 자라온 환경이 엄청 좋았던 환경은 아니야. 근데 그거를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살았으면 저는 아마 힘들었을 때마다 주저앉고 그냥 끝내버렸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직업이 무속인이 됐지만 이 자리에서도 저는 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를 좀 대중님이 아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좀 내려놓으세요. 탓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람길에 살았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고 아까 뭐 쎄? 새끼가 있어서 내가 뭐 그렇게 젊었을 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탓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원인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셔? 그 줄력이 그래서 내가 이런가요? 아니, 본인 성격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내 업이 말한 아니라 본인이 그게 아 좋아서 즐거워서 그쪽에 빠져든 것뿐이지 위에 누군가가 조상이 시켜서 그런 건 아니란 뜻이야. 그 업을 물려받고 그 업을 물려받아서 뭐 우리 조상들이라든가 뭔가 과거에 안 좋았던 업을 물려받아서 닦는 사람들은 무당이고 그 업보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업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처럼 사는 거에 있어서 그걸 업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대준님 제가 대준님한테 감히 대주님보다 어리지만 무당으로서 응, 충고하는 거야. 아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래야 대주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오늘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래, 대주님. 아, 몸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 힘드셨겠네요. 그래, 그렇게밖에 못 하셨겠네요. 내가 이렇게 똑같이 맞장구 쳐주면요. 대주님 발라드는 거한 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부터 고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져. 왜? 내 그냥 올해 운세로 보자면 나쁜 운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주님 마음속엔 이미 나는 실패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고, 나는 인생의 내 실패자야. 나는 진짜 죽지 못해서 어거지로 내 업보로 생각을 하고,
내 부모의 업보라고 생각으로 난 그냥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사시는 사람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지금 어떻게 살아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뭐 취미생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몸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그몸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거를요, 너무 오래전부터 인식이 딱돼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병이 있어요. 지방간이 있긴 있는데, 아, 그니까 지방간이 있고 뭐, 하면 내가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느냐, 이 말이야. 뭐 약도 아, 그게 약 먹는 거 말고. 그 전부터, 그 지방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몸이 어렸을 때 나는 나약해, 나는 몸이 안 좋아라고 인식을 딱 박아놓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병이 안 생기게 생활 자체를 안 하셨다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사신 분 같아. 밥 먹으면 밥때 되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힘들면 그냥 쉬고, 그냥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하게 할수 있는 감정들로만 사셨던 것 같아, 그냥. 이해 가시죠?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감정도, 내가 어떠한 힘듦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이 솔직히 한 개도 안 보여. 있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어. 근데 내가 막한달 전부터 예약 잡아놓은 손님들이 있어. 그럼 난 아침부터 기분이 더러워. 내 기분 더러움으로 그 손님도 다 취소해요? 안 돼. 그러면 내가 기분은 더럽지만 그건 내 감정이야. 그럼 나는 뭐예요? 무당이야. 그럼 손님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졸려 죽겠고 내가 아파 죽겠어서 아나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막 쉬고 싶고 막 이래. 그럼 한달 동안 쉬어? 아 쉬고 싶은데 못 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쉬고 싶지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듦에 있어서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달 동안 쉬고 싶어, 갑자기. 막 힘들어 죽겠고 지겨워, 막 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이게 인생, 그냥 내 생활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고, 나로 인해서 빌어가는 손님들은 생으로 당하는 거야. 그렇듯이, 뭔가의 책임감이라든가, 나는 어쨌든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 맞지만은, 대주님은 내 스스로 나한테 내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야. 누가 대주님 인생 대신 못 살아줘요. 그렇잖아. 아무리 와이프가 옆에 있어도 그 와이프가 대주님 인생 대신 못 살아줘. 쫓아내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뭐 똑딱가지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못해요. 신생아처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삶을 사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인정만 하고 사신 거야.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셨어. 뭐 있어야지 뭐 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눕히고 있다 보니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나이 먹었지, 내 몸은 이미 망가졌지, 취미도 없지, 내 주변에 지인도 없지, 친한 친구도 없지, 낙이 없어. 그럼 더할게 없는 거지. 근데 이거대로 또 다시 인정을 해버리고 살면 나중에 10년 뒤에 50대에는 더할게 없고요. 더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는 아예 누워 계셔야 돼. 그럼 그때 밑에서 뭐내 와이프가 있어서 나를 돌봐요, 아니면 내 자손이 있어서 나를 돌봐. 그때는 늙은 내노 부모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가서 어머니 아버님 내가 케어해야 될 나이에 어머니 아버님 꼬부랑 할머니 되셨는데 내가 그때 나 누워 있으면서 케어 받으실 거야? 아니시잖아. 그 제발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인생 포기한다는 소리밖에 안 돼.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원망하고 있는 내 위에 존재, 분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뭐, 내가 아프게 태어난 것부터 시작했고, 내가 가슴속에 묵혀있던 거다 내려놓으셔. 그리고 아프셔도요. 암 환자들도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데 가서 공기 마시면서 하시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은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하신 분들 많아. 암 걸리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지방간 충분히 고치면서 완치는 못 되더라도 좋아지면서 살수 있어. 수치 낮추면서. 이해 가시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상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뭐몇 살에 무슨 눈이 들어오고요, 뭐가 어떻게 될것 같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대수님은 일단 그거부터 고치셔야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운을 맞이하면서 잘 살 수 있고요. 지금 상태로 계시면 아무리 대운이 들어와도 그 대운 못 받아. 한계도 아셨죠?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 저 기분 안 나빠요. 저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